대한애국당 천만인 서면운동본부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오늘 서울역에서부터 그야말로 태극기 집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우리는 길가 양옆에서 시민들이 또 승용차 안에서 버스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손을 흔들고 노래를 같이 불러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미국 조커들도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지고 이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대대 경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중파 지원자서
이런 언론으로 타락한 한국의 제도권 언론은 눈물로 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라가 절단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잘 나가는 경제 다 망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IMF 국제금융위기 그 수준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도 60대 알바를 제외하고는 청장년 다 실업이 최악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전 원전 속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국가부채, 가계부채 할 것 없이 본드밭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한무의 PTA 체결할 때 그때 촛불 세력들, 문재인 세력들이 뭐라 했습니까? 한미 FTA 하면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망한다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해가지고 2015년 275억 달러, 283억 달러, 2016년 275억 달러, 대미 무역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한미동맹을 공약한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언제사상 북한 위권법을 통과시킨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유튜버, 보수 유튜버, 제도권 언론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막고 있지만 보수 유튜버들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고, 그래서 진실을 쫓아온 국민들이 오늘도 인산 일회를 이루면서 이 강화문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 노서트 프레스트 박근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김평호 변호사님, 구국재단이 미국의 시카고, LA, 뉴욕, 워싱턴 DC 정면을 하면서 미국 최대에게 박근혜 수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라가 한전도마에 힘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막간 지수의 변화가 발생해가지고 막간 지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상한 지수의 이름 가운데 이석기 유교전범 지구상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내라는 석경범을 무죄 변호한 변호사가 막간 지수의 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이랬습니까? 사법부를 완전히 작살내고 사법부 독립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원진 대표님과 홍준표 위원님과 함께 헌법적 이어짐을 함께 제가 큰일 났습니다. 아니, 조원진 대표님과 홍문정 의원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참말이 선해운동본부 애국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은 탄핵무역, 개선무역, 정권퇴진, 탄핵운동을 위해서 진행하자! 저희들은 결코 분열시켰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탄핵무효를 주장한 적가? 아니죠. 브루킨 사건 김영수 법정 구속되고 했을 때 개선무효를 주장했습니까? 아니죠. 문재인 정권 카드를 주장했습니까? 여러분, 탄핵무효, 개선무효, 정권 퇴진, 문재인 아웃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교수님 얘기만 하고 그 후에 저 끝내겠습니다. 연희재 대표가 아버지 표시 이거 전화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이 돼가지고 공식에서 이렇게 부르게 받았지만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고속으로 승리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님의 회장님께서 아버지 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연희재 대표 거기 가가지고 영예소령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황교안 후보님과 내가 과거에 사대 캐시 조작됐다고 했는 그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 아니라 취소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국경을 이렇게 왕자까지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발언합니까? 그것도 저희도 진실이에요. 사대 캐시에 가장 큰 본인 제공자인 JTBC에 JTBC가 본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영태 잘 아시죠? 고영태는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려가지고 최순실 관근행을 죽이려고 난리를 친 인물이 고영태 아닙니까? 고영태가 국회 출범해서 말했습니까? 최순실은 대부분 PC 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은 그런데 언놈이 그 타블렛 PC에다가 국가 기밀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자유한국당이 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이니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고 막걸리 특종을 구출하고 문재인장관 퇴진을 하기를 투쟁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홍문경 의원께서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하면서 중대한 결단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노선도 프로스 박근혜 우리 인노선도 프로스 박근혜 제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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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정치적 관계를 멈추고 정치적 관계를 타락하고 있는 베리베리라 통해서 마드로와 같은 김정은 문재인 정권을 탈하자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가짜 TF와 사립을 결렬시킨 회담을 결렬시킨 그런 부정부와의 한국을 당하자 고맙습니다.